욥이 축복받았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욥이 완전히 폐망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열 자녀가 죽었죠. 모든 양, 소떼 다 빼앗기고 불살아 죽었지요. 그리고 그 부인까지 당신 얘도 하나님을 믿을 거요. 욥하고 죽으시오. 부인이 도망갔어요. 그 상황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참담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몸을 뚝뚝 긁으면서 밤새 고통과 신음에 살았던 그 욥.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는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진짜 욥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더라. 그 지난 세월이 자기가 그 영광스럽게 부유하게 살았던 그 세월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는 고백이고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오기를 원한다는 건 뭡니까? 인간적으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요즘 말 그랬잖아요. 뭐 소가 어대기시에 부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근데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는 것은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 그 소망 있고 믿음이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기가 완성했고 풍성했고 잘 됐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가셨을 때는 젊은 사람들도 나를 모두가 존경했고 그 내용 속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나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한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무슨 말하고 싶냐면 12절부터 13절이 내 눈에 띄어왔어요.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어봐.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느니라. 오늘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 자기가 복받은 이유와 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어디에 복받았는가 이겁니다. 내가 부르짖는 빈민 가난한 사람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그것을 내가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고아를 내가 건져냈다는 겁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축복해줬고 과부의 마음이 나 때문에 기뻤다는 것은 가장 세상에 버림받은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에 내가 친구가 되었고 그들을 건져줬고 그들을 사랑했고 내가 그들에게 긍휼하게 해줬더니 불쌍한 마음 가지고 도와줬더니 그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줬다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포인트를 알아야 눈빛을 맞추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줄 수 있어요. 욥은 복받는 이유가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열심히 일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더니 내가 그렇게 심었더니 사랑으로 행했더니 불쌍한 마음 가지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많은 복을 줬다는 이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30, 39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모세에게 말이요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자를 긍휼히 베풀리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눈에 베풀 자가 누군가 아셔요. 내가 은혜 주시고 긍휼 자 누군가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하나님 못 아시니까 온 세상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아시고 누구의 은혜 줄까 누구의 불쌍이니까 누구의 복을 줄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이
누가 복받는 그릇이 된가를 보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시고 있다는 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그 우화적인 얘기가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천사를 만드는데 인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의의 천사에게 내가 세상을 창조해서 가장 으뜸된 피조물을 만들고 싶다. 인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때 의의 천사가 뭐라 그런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세요. 인간을 창조하면 이 세상에 온갖 불의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에게 거룩한 천사에게 말했더니 인간 창조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딱 말입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하면 나는 거룩인데 이상 더럽게 될 것입니다. 빛의 천사에게 그런 말했더니 이상 어두워질 것입니다. 근데 네 번째 긍휼의 천사에게 이런 얘기했더니 이 천사가 뭐란가 맞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인간 창조 이 세상이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의 그 하나님을 저들에게 전파하면 저들은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천사가 아름다운 천사입니까? 긍휼의 천사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의 은혜밖에 만들면 인간은 아름다워진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102편 13말하기를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보라 지금 은혜 받았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은혜 베푼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완성했기 때문에 휘장에 지어서 새로운 산 길이 열렸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 뵐 수 있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한 이 복된 이 예배 복된 시간 복된 삶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 베푸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를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불쌍하게 받았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밖에 오늘도 남았습니다. 저녁에 나오면 또 그때 은혜 주시겠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왜요? 자녀와 신부가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 다 이뤘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의 관계에 회복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이 긍휼히 여긴 마음이 마음대로 될까? 누가 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준다는데 근본적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무엇이 긍휼일까?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인생 삶에서 무엇을 하나님 여러분을 긍휼히 여겼습니까? 어떤 것에 불쌍히 여기십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를 알게 해주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내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잘난 마대 똑똑한 마대 그래도 예쓰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는데 둘을 공동 섬길 수 없어요. 절대로만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황금이 우상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면서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성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있는 놀라운 이 은혜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날마다 생각한 것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영적 세계에 무지했는지 아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진짜 신령하네 대단하네 그런데 나중에 아니요 나 모르고 그 사람 굉장히 신령한 자인데 속았네. 그게 얼마 전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 영적 수준이라면 먼저 죽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교회가 부도나야 되고 내가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고 나를 붙잡아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노력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사업도 잘하고 돈을 벌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잘 됐습니까? 아니야,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긍휼을 깨달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복받는 자야. 그럴 때에 당연히 그 사랑의 은혜가 내 가슴에 풍족히 느낀 만큼 흘러가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6편의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종일 부르짖나이다. 40일 금식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00일 찬양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기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그것 자체가 어가 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뭔가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라 된다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요. 하루를 금식하더라도 한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부자간에 뭘 그렇게 계산합니까? 신랑 신부 계산합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의 은혜에 베풀어달라는 그 중심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긍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것이 진짜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죄성밖에 없고 내 안에 선이 없고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십자가 피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야 되고 죽어야 마땅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 주시고 10번 1000번 낙심 좌절해서 넘어져야 되고 세속화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예배드리게 만들고 다시 말씀 깨닫게 만들고 다시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수가 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긍휼이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날 만들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폴레옹을 반란했던 반역자들을 잡았습니다. 한 번은 한 소녀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황제님 살려주세요. 내 아버지 살려주세요. 안 된다. 네 아버지는 반역자 두목이다. 반드시 벌받아야 된다. 그랬대 이 소녀가 황제님 저는 법의 정의를 바란 것이 아니고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되지만 황제의 이 정의가 아니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긍휼과 자비를 간구할 때 그 나폴레옹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그래 석방이다. 그 어린 딸의 눈물의 기도가 감동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논리로 이론으로 황제를 따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논리로 이론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는 성령이 도와주었는 것을 말하는데 이사야 49장 10절 말하기를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자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니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근으로 인도할 것이고 샘물근이 누굽니까? 생수의 근원은 나를 버렸다고 했는데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고 오늘 사는 길은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생수를 사모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뭘까? 내가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이 시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만큼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중요한 것은 뭘까? 긍휼한 마음은 내가 지금
제가 설교 긍휼이 뭔데 그리고 국어사전 찾아갖고 딱 써갖고 애워. 긍휼은 이렇게 한 것이다. 용서한 것이다. 너그런 망간. 그래서 머리를 입어서 긍휼한 마음이 옵니까? 사랑한 마음이 오든가요? 내가 내 마음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가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불쌍한 자비한 마음이 안 될까? 율법으로 판단하면 절대 불쌍한 마음 안 들어요. 그 사람 잘못했거든요. 벌 받아야 되거든요.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주는데 절대 그러기 전에 절대 저 사람 벌 좀 받아야 돼. 이게 내가 딱 그런 마음이 들어. 왜? 선악과 먹어버렸거든. 뭘 먹었어요? 선악과 먹은 나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앉았네? 나는 사실은 여러분 넘어진 것이나 섰는 것이나 제 주인께 있으면 너는 뭐냐? 네가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네가 심판해. 그래서 심판한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게 타락이에요. 선악과. 오늘 중요한 것이 왜 그럴까? 나를 몰라. 내가 죄인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예수님 꿈에 좀 만나서 꿈에 만나면 못 돼요. 꿈에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뭘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해요?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보고 회개하고 통의 자복점 해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누구 때문에 흘렸냐? 나에서 양손이 한 번 박혀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놀랐고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그 피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기까지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피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때 그 행위로 봤을 때는 천만번 내가 벌받아 마땅하게 지옥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까? 기다려주셔 끝까지 기다려준 것이 사랑인데 우리 기다리기 전에 말해버리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깊이 만나고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빛 앞에서 거꾸러지게 되고 통의에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외식장가 깨닫게 돼요. 그때 뭘 느낀가? 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기다려 주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때에 사실은 내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문제인데 내가 짐을 질 필요도 없고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1만 달러 당감받는 깨달으면 100달러 빚진 자 그걸 가지고 용서 못하고 미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 샘물 긍휼으로 주님 만나고 나면 은혜 받고 나면 별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 것만 크게 보이는 내 모습이 이렇게 옹졸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이렇게 속이 좁아 터졌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아 사랑을 해주면 사랑한 마음이 왜 없을까. 그래서 애통하고 또 회개하고 통의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가. 그래 내 안에 선이 없어요. 마을이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이 누가 나를 건져드릴까 탄식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걸 깨닫은 사람을 주님부터 사랑하고 주님 붙잡고 꽉 붙잡습니다. 주님 떠나면 내가 죽겠다는 걸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되고 더 영적 생활해야 되고 그것이 믿음 생활인데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는 거예요. 은혜는 뭔가 내가 깨닫는 거고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예수가 내 생명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생명이 온 사람들은 생명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명이 원하나 잘 감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해서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면 내가 컬컬하고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생명이 흘러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체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선영 목사님 구름기둥 불기둥 보신 분이 얘기가 무슨 얘기했냐면 자 하나님의 성전 무슨 성전을 너희 지체라 나 그게 정확하더라고. 너희들은 지체다. 지체다.
우리는 몸이 그냥 지체지. 그러니까 다 손발이 한 몸이 됐다. 여러분 지체의식 가진다면 같이 아파하고 나는 내 자신 너무 잘 용서를 해. 다른 사람 용서하기 싫어요. 뭐예요?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픔과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긍휼이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강팍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무딘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굳어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생수가 없다는 것. 뭡니까? 너는 머리에 지시 안 받고 네 마음대로 살래? 그것이 암. 암기는요. 중앙통제를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커버린 거예요. 암이에요. 오늘 내가 그릇 때문에 날마다 통의하고 회개하고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아닙니까? 날마다 죄성을 고백하고 육성을 뽑아내고 금식하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이 오고 눈물이 보이고 사랑이 오고 긍휼한 마음이 왔다면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꾸겨드린 것이니. 자, 가난한 자 보니까 불쌍해요. 아, 여러분요. 돈 있을 때 돈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주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요. 돈 만원짜리 하나에 달달 떨은 적, 나는 그보다 더 버스비가 없었고 달달 떨은 적이 많았어요. 정말로. 근데 그 심정은 몰라요.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고통을 느껴본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여기네.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먹여요. 불쌍해 줘요. 근데 불쌍해 준 것은 결국 어떤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떼어먹었어요.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떼어먹어버려요. 그런데 구워준 것이니 그 선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야, 선행 갚아준다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겠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준 것이 마음 편해.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왜? 그 다음에 복 받을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산할 필요 없어요. 시편 32주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 자, 걸식은 거지요. 의인 자손이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종일토록 은혜를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도다. 여러분 자손 복 받아야 되겠죠? 부모가 심어요. 하나님 안 떼먹어요. 다 하셔요. 정확하게 기록 다 해놓고 있어요. 한 배 두 배 맞을까요? 몇천 배 몇만 배 주셔요. 사무엘하 22장 보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신 나타내시고 완전히 완전한 보이시고 하나님이 너 하나님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0장 3절에 어떤 사마리아 여인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여러분 이 강도 만나서 쓰러 피 흘린 사람을 제사장 레이는 빨리 그냥 지나쳤어요. 그게 율법이 아이고 뭐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다가 강도 만났다냐? 지가 잘못해서 만났고 아이고 나도 이게 몇 때문에 큰일 나겠네. 빨리 가버려야지. 아, 뭐, 율법은 말만 해, 말만. 잘못했다는 거요. 몰라, 교회 떠나라. 네가 잘 됐다. 너 기도하라. 그래. 그럴 수밖에 없구만.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복음은,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의 모습인데, 불쌍히 여겨. 불쌍해요. 불쌍히 해볼게, 내게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준 것은 영적으로,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보혈을 한다면, 저는 이기 때, 아, 왜? 제사장 레이는 도망가 버렸을까? 기름과 포도주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니까요. 보호의 능력이 없어요. 줄 것이 없다니까요. 가버려야지 그냥. 보험이 없어. 보험. 내가 진리가 없는데 가야지. 사랑이 없는데. 그렇구나. 주님 못 만났으니까 가버리지. 도망가죠. 응? 내가 불쌍한 마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체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됐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뉴욕의 라구디아의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다는데 그 유리가 그분이 뭔가 라구디아 판사가 유명한 판사인데 한 번은 재판합니다. 추운 겨울날 노인이 덜덜덜 떨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위가 뭔가 그 노인 혼자 사는데 배고파가지고 남의 지갑 훔쳐가지고 잡혀가지고 벌금 20불 자,
재판은 엄정합니다. 공정합니다. 노인장 할 말 있어? 이 판사가 딱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할 말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판사님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한 번만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때 이 판사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 맞습니다. 노인장은 긍휼이 여긴 받아야 할 위치네요. 그러면서 뭐라 한가? 자, 20불 벌금 낼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10불을 대신 내주겠어. 그리고 내가 10불을 뭐 했냐면 노인장을 죽고 배고프도록 벌여둔 저의 책임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다면 이 방청객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10불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노인이 죽고 배고파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만든 것이 우리들 공동적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노인을 위해서 기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바구니를 싹 돌렸는데요. 이 돈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돈을 20불 탁 벌금 내고 47불이 남았어요. 그 당시 아마 그건 같아요. 그 노인이 딱 줍니다. 자, 여러분 재판이 뭡니까? 법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이 법은 공정한 사회, 명랑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지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이 목적이냐는 거예요. 아름답게 선하게 모두가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얼마나 훌륭한 판결이잖아요. 그 노인이 눈물 닦으면서 법정을 나갔다는 유명한 일화. 그래서 이분이 훌륭한 인물, 인격에 의해서 결국 뉴욕 시장에 당선됐고 그 사람을 기념한 공간에서 공항 이름이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불쌍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최대 위기가 닿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시글락이 불타버렸어요. 처자식이 다 뺏겼고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추격해라. 추격에 가는데 그러나 행로를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길가에 쓰러진 병사가 피 흘리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병사가 애굽 병사인데 아말렉 군대에 있다가 버림당한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길가에 있는 그 사람 불쌍해서 그들을 먹이, 그를 살려주고 먹여줬더니 그 입에서 정보가 나왔어요. 이 군대가 아말렉 군대 어디로 들어갔다고 딱. 그래갖고 가서 추격해서 그 모든 처자식 찾아오고 오히려 많은 양떼 소떼를 뺏어왔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성경이 왜 그 사건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는가? 다윗이 언제 복받았는가? 다윗아, 동쪽으로 몇 킬로? 서쪽 몇 킬로? 어디로 가? 어디로 가면? 그들이 있다? 그리가 들어가? 잡아라! 그만 안 했다니까요. 오늘도 복은 옆에 있다. 그 병사, 죽어간 병사 반비겨줘. 살려줘. 그 사람이 너 복의 통로야. 네 문제 해답이 거기가 있어.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가셔야 됩니다. 오른쪽 양 왼쪽 염소 양에게 뭘 하겠습니까? 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쳤고 오기 같이 찾아봤고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했습니까? 주님한테 그런 한 번 한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이 지극히 잔잔한 것이 나한테인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는 안 했대요. 이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작은 자, 주위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굶고 죽고 얼버렸으면서 고통당한 자 많지 않잖아요. 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지금 오셨다면 예수님한테 뭘 못 하겠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한테 하면 나한테인 것이다. 주님 모신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거지. 오늘 주님 앞에 긍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요. 심판대 앞에 가야 됩니다. 너 이 땅에 네가 어떻게 살았냐?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 울어줬냐? 사랑해줬냐? 깨알해줬냐? 무엇을 위해 살았니? 나는 주님 말씀대로, 말씀이 뭔데? 너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았어? 긍휼했어?
성령 충만 받아서 못 하려고. 성령 충만은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네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고도 기쁘고 그러고도 행복하고 그 상황에서 찬송했으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지. 많이 업적이 나타나, 실력이 나타나고 이름도 높아지면 성공이니 그 안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지 몰라? 그게 세속화라고 하는 거야. 너는 진짜 나 사랑했니? 주님이 너무 정확해 보셔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있냐고. 무엇이 복이냐고요. 하나님, 내가 긍휼의 마음 주세요. 가정에서요. 남편 안쓰러운 마음 있습니까? 요즘 같은 치열한 경쟁 사이에 남편 안쓰럽냐고요. 월급봉도 적더라도 안 예쁘고 치사하고 젊은 사람 밑에서 사장 오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창피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말 못해요. 내 처자식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몇 번 사표 써보고 싶어도 못 내고 견디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돼요.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사실 긍휼이 북한 얘기 말어 크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지. 너 가까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데 그들의 눈물 닦아주고 서로 닦아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사랑의 공동체지. 그게 지체지. 누가 큰 작가? 전과 누가 큰 작가? 누가 큰 작가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오른손과 왼손 모르게 하면서 정말 성겼다면 상이 있을 것이고 네가 자랑했다면 상은 없어질 것이고 근데 주님 만난 사람은 칭찬받기 싫어요. 그게 거북이에요. 예,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사랑이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내 영이 허기진 사람들은 칭찬받아야 살아. 자랑해야 살아요. 그것이 당신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말씀을 살지 못하면 사는 것처럼 착하고 사는 게 얼마나 외식이고 그래서 나는 너 몰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주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심장이 있어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